잘 지냈어? 아, 예, 예. 밥은 먹었어? 예, 예, 예. 야, 있잖아. 예. 우리 이번 주 인가요 있잖아. 의상이 조금 업그레이드 됐어.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? 응, 되게 귀엽게. 그러니까 좀 기존의 이미지에서 샤가 조금 더 풍성해지고. 더 풍성해졌다고? 지금 말 되는 소리 나는 거야? 풍성! 그러니까 좀 더 너의 그런 스타일을 업시키기 위해서 풍성해지고 리본이 조금 더 커졌어. 더 커졌다고? 내 뭐 떨어뜨리려고 작정했어?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나가 내 의지가 아니라 한 선수 대표님이 말씀하실 거야. 그래서? 그거 하라고? 근데 사 커지고 리본 큰 거 다르라고 나보고? 근데 무대에서 좀 더 네가 튀어볼 수 있는 기회야. 봐봐, 레이나 나나 레이나 리지 너 있잖아. 그냥 묻히면 안 돼? 아니야, 네 리본이 네 트레이드 같은데. 아, 나 안 해, 안 할 거야. 그러면 너가 마음에 드는 건 뭐냐? 뭐야? 뭐야? 기분 나빠. 기분 나빠졌어. 너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. 나는 리본도 달기 싫고 샤도 다 빼고 싶어. 근데 오렌지 캐러멜 노래가 너도 알다시피 너무 이렇게 발랄하고 상큼하고 이렇게 애기 요정 같은 노래인데. 그럼 언니가 달아. 언니가 달아. 언니 가지고 안 틀어. 나는 네가 안 하면 내가 짜이요. 그래, 너 같은 톱스타가 해줘야 돼. 리본 너 아니면 아무도 소용 못한다. 그치? 그렇긴 하지만. 하셨수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야. 너도 해야지. 오렌지 카라멜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. 리본 하면 괜찮아? 응, 괜찮아. 샤가 조금 더 해주면 너가 더 튀고 너 좋은 거. 그래? 다른 데 말고 너만 해줘. 그래? 진짜로? 응. 무대에서